안녕하세요. 지금 디바 그 핑크색 메카닉의 텍스처가 끝난 상태고요. 이거를 지금 한 바퀴 둘러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이 작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도 좀 쉬려고 그랬는데 저번 주에 벌써 일주일밖에 안 지났네요. 그책 작업했던 게. 그랬었는데 저번 주에 그 오버워치 그쪽에서 그 디바 그 시팅스타 무비를 봤어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컴스 디자인 가고 봤더니 예전에 저도 디바의 로봇을 만든 적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진짜 그 원래 오리지널 디바 메카처럼 텍스처를 좀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만약 영상이 있게 됐다면 영상이 잘 찍힌다면 맨 앞에 들어가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저도 잘은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이게 블리자드 공식 그건가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공식인 것 같은데 공식 그거 원화죠? 디바가 있고 이 메카를 이렇게 디자인하겠다 해서 이런 색깔부터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서 이게 공식 디자인이고요. 이번에 이게 인게임이죠? 인게임이고 깔끔하게 잘 됐어요. 블리자드는 텍스처가 그 낭비 없이 깔끔한 느낌이에요. 저랑은 다르게. 저는 좀 지저분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이번에 시네마틱에 나왔죠? 오버워치 시네마틱에 나온 디바 메카고, 좀 참고를 좀 하려고 정보를 많이 모았습니다. 이런 러프니스나 때깔이나 얼마나 광택을 받는지. 그런 것들이나 이미지들 그리고 디테일들을 보고 좀 이거는 피규어죠? 이건 이번에 나온 오버워치 피규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시간을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텍스처를 해볼까 시작을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예전에 만들었던 오버워치죠. 오버워치 그를 호라이즌 버전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것도 되게 한 1, 2년 됐나?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한번 메카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역시나 되게 지저분하게 그지같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것들을 좀다 걷어내고 이번에 원화에 좀 충실한 기본적인 핑크색 메카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에 말이 엄청 많았네요. 3분 동안 얘기했네. 그러면은 서론은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좀 끄고요. 얘를 좀 치우면은 이게 저번에 만들었던 오버워치가 그 메카닉에 제가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파츠들이나 이런 너트들 그리고 이런 애들 좀 다른 게 보이시나요? 이거를 추가를 하고 예전에는 제가 베이크된 맵들을 수정을 거진 안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깔끔하게 좀 수정을 조금씩 했고요. 그리고 파츠를 추가했고 이제는 진짜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를 좀 참고를 해서 어떤 걸 보고 할까요? 얘를 이렇게 옆에 띄워놓으면 되겠죠. 띄워놓고 탭인가요? 탭 눌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상태를 그이 씬의 얘기를 드리자면 이그 환경 맵은 맨 밑에 얘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라면 파노라마인데, 파노라마가 어딘가 있겠죠? 파노라마인데 이거죠? 이건데 좀 얘로 이 환경 맵으로 블러가 되어있죠? 너무 작나? 왜 이렇게 화면이 작아? 왜 이렇게 이 환경 맵이 커? 작아 보이지? 환경 맵이 뭔가 엄청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돌리면 되나요? 아무튼 뭐 이 맨 밑에 환경 맵을 하고 뭐 블러 걸고요. 여기에다가 이 쉐이더는 블렌딩 쉐이더로 했습니다. 여기는 투명해야 되니까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블렌딩 쉐이더로 바꿔놓고요. 그리고 텍스처 셋은 3개예요. 메탈릭, 그리고 이 핑크 파츠, 그리고 여기 얘네들 기타랑 얘네 투명도를 가진 애들 3개를 가지고 있어서 메테리얼은 3개, 그리고 UV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뭐 대충 넣은 거라서 되어 있어서 뷰포트는 2키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들의 씬에 대한 구성을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진행을 처음에 기본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는 좀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넣어볼까요? 메탈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밀리터리 메탈 여기 있죠? 넣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뷰포트는 2K예요. 2K인데 작업이 진행이 되고 마모셋이나 IRA에서 찍을 때는 4K로 찍을 거라서 그때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메탈리 얘를 좀 볼까요? 이렇게 메탈은 메탈도 조금 색이 차이가 몇 개 있어요. 은색 그리고 검은색 이런 색깔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좀 나중에 넣기로 하고 일단은 기본으로 베이스에다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씬 자체가 살짝 노란빛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파노라마로 할까요? 파노라마가 좋을 것 같죠? 노란빛은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찍읍시다. 됐죠? 얘가 은색으로 F5로 이렇게 F 누르면 베이스 컬러잖아요.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좀 은색이라서 은색에 색을 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짙은 색인가요? 여기 이거는 환경 맵이 좀 파란색이 껴있는 것 같아요. 인게임 샷이 낫겠네요. 이걸로 봅시다. 이렇게 됐죠? 은색에다가 이쯤 되겠죠? 이 정도 은색에 하나하나 넣겠습니다. 뭐 더티가 들어가고 이런 더티가 들어가고 색깔은 이렇게 짙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말만 했는데 5분 지났어요. 이럴 수가. 에이어는 뭐 좀 줄여서 영역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죠? 이렇게 이 정도로만 할까요? 그리고 저번에 그 호라이즌 컨셉의 이 디바 메카를 만들 때는 이런 영상을 찍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제가 대충 찍어서 그거를 빠르게 스피드로 진행을 했을 뿐이라서 제가 딱히 신경을 쓴 게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하나하나가 다 그 보여지고 이런 거를 제가 했던 방식들을 좀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느 것 하나 대충 할 수가 없네요.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늘 나오는 그 노멀 맵 그리고 엣지가 들어가죠. 엣지가 영역을 보시면은 이 안쪽 이거를 다르게 해줍니다. 보시면 다르죠? 얘를
색깔을 좀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데코 메탈은 뭐 넣을까요? 넣어도 되겠다. 넣습니다. 얘네들은 그거죠. 뭐르죠? 더티 모래 같은 애들. 근데 이거는 딱히 지금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영역만 나눠 놓을까요? 영역만 좀 줄여서 살짝만 넣어 놓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 정도만 넣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저장을 하면서 할게요. 7번으로. 그리고 이제는 좀 색깔을 넣어볼게요. 이런 그 두 가지 색깔 있잖아요. 이 퓨어 레퍼런스를 하나 더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바로. 그래서 두 개를 띄워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화질 좋은 애가 화질 좋은 애가 이정 가격 지금 같은 이미지 아닌가요? 다른 이미지구나. 여기는 좀 검은 테두리가 있고 여기에는 밝은 테두리, 노란 테두리, 플라스틱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은 메탈만 살짝 넣어 놓고요. 플라스틱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보통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예, 스틸 페인트. 얘를 뭐 어떤 게 좋을지 전 얘를 많이 쓰는데 일단 얘로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완전 기본 스마트 매테리얼이고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서 얘를 좀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죠. 색깔부터. 색깔은 핑크색으로 찍고 이렇게 찍고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로? 너무 좀 톤이 밝나? 살짝 어두워도 될 것 같네요. 채도를 주고 더 줘도 될 것 같은 느낌. 아니다.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카메라 그 포부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포부는 이 카메라 마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마지막까지 당겨놔서 이렇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왜곡이 가게 되죠 카메라에. 하지만 저는 최대로 당겨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설명을 할까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게 러프니스. 이 극장판에서는 극장판이래. 이 뭐라 그러죠? 시네마틱에서는 조금 광택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택이 있는 애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이스에 얘가 들어있죠? 이 필. 필이 그런지 맵이 들어있어서 얘의 러프니스를 좀 방해하는 느낌인데 여기에다가 러프니스를 두 개를 지정을 해볼게요. 1, 2가 되겠죠? 얘는 머테리얼 가서 해도 되고요. 보통 컬러를 끄고 머테리얼에서 뭐 이런 애들 첫 번째, 뭐 두 번째 이런 애들의 러프니스만 빼서 올 겁니다. 우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런 머테리얼의 러프니스를 참고를 해서 참고가 아니죠. 그냥 완전 빼서 오는 거죠. 빼서 와서 얘의 지금 이거를 이렇게 러프니스에 입히는 작업이고요. 뭐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라도 해도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보이네요. 이렇게 얘가 러프니스가 이런 식인데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작게 크게도 할 수 있고요. 크게 하는 게 좋겠죠. 이 정도.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인센시티나. 그래서 얘는 순수하게 컬러만 갖고 있는 상태에 뭐 러프니스 이런 게 없어도 위에서 다 조절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러프니스는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도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러프니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러프니스에 두 번째가 너무 많이 먹는 느낌이니까 얘를 조절을 좀 할 겁니다. 얘를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았냐면 일단 키고 얘가 1번과 2번 러프니스를 여기를 가셔서 뭐 얘를 50만 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1, 2 1,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러프니스를 조절을 한 다음에 이 뭐 러프니스야 뭐 나중에도 계속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만 해놓고 조금 더 쨍하게 해도 될 것 같다 하면은 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얘를 조절해도 될 것 같아요. 러프니스를 왜 안 되냐? 아, 안 켰구나.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저의 이번 컨셉은 저는 정말로 지저분하게 안 할 겁니다. 저의 그 지저분한 본능을 다 억제한 다음에 오로지 깨끗하고 그 예쁜 텍스처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심심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여기 원래 있던 레이어들 그 아까 그 페인트 그 스마트 매테리얼에 들어있는 애들 중에 뭐 더티를 넣는다거나 더티가 얘가 색깔을 이렇게 짙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더티인데 이번 컨셉에서 좀 자제를 할 애들 중에 요주의 인물이죠. 지금 얘는 요주의 인물이라서 얘를 조금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꺼도 되겠지만 이럴 수가. 얘를 좀 깨끗하게 다듬을게요. 이렇게 스프로 대전 돌린다거나 이거 보이시나요? 2010 2018에 2.0부터 추가된 이런 쓸데없는 애들도 있고요. 뭐 이런 하드니스도 좀 지우고 뭐 이런 애들 랜덤 모드 켜서 랜덤으로 돌리는데 이런 자잘한 애들에 대한 고증을 좀 덜어내고자 제가 이번에 그것만 경계하면 됩니다. 또 다른 나 더럽히고 싶은 나를 경계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핑크색으로 좀 할까요? 이런 식으로 좀 하고요. 좀 티 안 나죠? 나나요? 더 지워야 되나? 이렇게 해서 좀 돌리고 밸런스도 좀 줄이고 여기에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갑시다. 하지만 얘를 좀 작하게 이런 식으로 아주 좋아요. 만족해요. 2에 켜놓고 갑시다. 나의 목적 목표죠. 이거에다가 뭐 나쁘지 않아요. 좀 더 러프니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가 러프니스를 지금 좀 지우는 상태라서 러프니스를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좀 주고요. 이렇게 됐죠? 아주 좋아요. 이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구성하는 기본적인 값이 러프니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뭐 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프니스 조절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뭐 아무튼 그렇고요. 두 번째 레이어를 키면서 뭐 AO 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끝까지 키우고 얘를 핑크색으로 좀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꿔서 얘를 핑크 어둠
됐죠? 이게 베이스 컬러가 이거죠? 여기에 어클루전이 있고 없고 이 맵이 있고 없고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주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여기서 블러를 걸면 블러가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저요 그 이제는 기초 과정이나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설명을 딱히 안 하고 어셋 제작이랑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다른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영상이나 뭐 기초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AO가 들어갔고 뭐 얘는 늘 나오는 이 노말 얘는 이번에 빼도 될 것 같아요. 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엣지죠. 지금 이거는 인게임 엣지고 이거는 시네마틱 엣지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비슷한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어려울 건 없으니까. 엣지는 지금 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어두운 색으로 할게요. 보통 이런 식이 되겠죠? 어두운 색으로 바꾸시고 이 엣지에 대한 이런 속성들을 보자면 이 메탈릭 엣지 웨어라는 제네레이터에 이 그런지 맵으로 좀 다양성을 주었어요. 이렇게 지움으로 인해서 일단 얘를 빼고 나서 얘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얘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여기에 뭐 뻥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레벨을 조절을 해서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하자면 콘서트를 지운다거나 지우면은 전체적으로 들어갔죠. 거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 UV 아닌 건 뺐다 켰다 해서 조절도 가능하고요. 이런 그런지의 크기라든가 그런지의 크기를 작게 하니까 이런 애들이 많이 없어졌죠. 엣지들이. 그 다음에 스케일을 크게 얘가 스케일이고 얘가 대입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지를 좀 크기를 이 정도로 해서 한다거나 얘네들이 이제 마스킹이죠. 앰비언트 마스킹 그리고 얘가 커버처 마스킹. 커버처를 많이 주시고 마스킹을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조금만 줘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충 되지 않았을까. 컨트러스트를 좀 줘서 이런 애들이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뭐 이 정도? 심지어 마이크로 디테일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얘는 제너레이터라서 나중에 앵커 포인트를 써서 조금 더 텍스처를 이 노말을 좀 찍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해도 되긴 하겠지만 거의 마지막에 좀 퀄리티를 올리는 시간에 앵커 포인트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요. 좀 주고 컨트라스트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무난할 것 같죠? 아닌가요? 이 정도가 좋을까요? 이 정도로 심하게 안 할 겁니다. 이 정도가 됐죠? 그 다음에 세이브. 그 다음에는 뭐 색깔을 대충 넣었으니까 이 램프가 아니죠? 얘한테 가서 얘는 뭐가 좋을까요? 창문이니까 이 창문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창문이 이 기본으로 있는 그 투명인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투명도를 갖고 있고요. 이 블렌딩에서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돼 있죠? 색도 완전 디바 색깔인데 녹색으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를 녹색으로 이렇게 딱 됐죠? 녹색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런 메탈이나 이런 애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영역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하나 더 해서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밀리터리 메탈인데 여기서 썼던 메탈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죠? 메탈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올려주시고요. 이제 영역을 나눌 거예요. 뭐 블랙 해서 아이디 맵을 전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얘도 지금 반반 되나요? 이렇게. 지금 이게 시메트리가 두 개의 맵을 하나로 안 썼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 투명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밖에 없나요? 진짜? 얘도 투명 아닌가요? 얘 철이네. 이거밖에 없는 걸 보니까 일단은 나머지를 메탈릭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거에 그 컨트롤 알트 C, 컨트롤 알트 V 들어갔죠? 이거를 반전을 시키면 됩니다. 인벌트로. 그러면은 들어간 모양이에요. 철 그리고 투명도 됐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이브 하고요. 다음으로는 좀 색깔에 대한 파트 지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핑크색 여기에다가 이게 있는데 이 밑에다가 이 컬러 있죠? 컬러를 한 무슨 색이 있나요? 이런 핑크색이 있죠? 좀 원화를 볼까요? 이렇게 핑크색이 되는 파트를 좀 짙게 해서 검게 진하게 피던 것 같은데? 얘를 칠한 다음에 블랙 마스크 걸고요. 필이네. 필로 해서 하나씩 걸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선으로 그려야 될 것 같고 얘도 하나죠? 그리고 따로 쓸만한 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얘도 이 핑크색이네요. 이 지정이 잘못됐네. 이렇게 여기도 이 색이죠? 이거를 이렇게 가서 메탈 쪽에 가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블랙 마스크 걸고 이렇게 됐죠? 근데 얘가 메탈을 갖고 있어서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얘도 반전시켜줘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얀색도 넣어야겠죠? 하얀색은 여기다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지금 핑크색인가요?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흰색으로 너무 흰색인가? 이거를 너무 흰색이니까 조금 컬러를 좀 줍시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근데 너무 밝나? 이렇게 해서 색을 좀 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얘가 핑크를 갖고 있어서 얘도 아예 이 색을 주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얘를 엣지를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엣지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켜주고 얘를 스케일을 올려주면 좀 지워지겠죠? 이렇게 얘를 빼고 얘를 조절을 어쩔 수 없이
이 애드 페인트로 좀 페인트질을 해야겠네요. 페인트질로 엣지를 좀 지어야겠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이 스펀지 브러쉬. 스펀지 브러쉬로 검은색으로 지우겠죠? 이렇게 플로우를 좀 줘서 자연스럽게 합시다. 그리고 얘도 좀 다른 느낌이죠? 얘도 영역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시네마틱으로, 하나는 인게임으로. 좋아, 진정해. 여기는 좀 남겨도 될 것 같아요. 지저분하게 안 하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좀 진정을 시키면서 진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좀 이런 섭스 같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그런지에 좀 심취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적당이라는 게 저에게는 거의 좀 없었거든요. 적당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좀 심하게 무조건 완전 그지처럼 만든 것들이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뭐 호라이즌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작업들도 그런 애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좀 깨끗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가 많아서 아쉬운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요. 됐고 얘도 좀 다른 재질이죠. 여기에다가 다른 애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애를 넣는 게 좋냐면 얘가 그거죠? 뒷면에 있는 이런 이 군용 그런 느낌? 뭐 이런 애들 한번 넣어봐도 될 것 같고요. 위에다가 살짝 거기에다가 얘에다가 이걸 빼면은 그지 같네. 이 색깔에 대한 패턴들도 있겠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하나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랜덤. 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애들, 이런 재질들 지었다가 뭐 얘도 괜찮고요. 자주 쓰는 이런 본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색깔도 딱이네요. 조금 진하겠지만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죠. 하나, 둘. 그리고 러프니스를 좀 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여기는 살짝 이 정도로만 해놓고 다시 돌아가자면 쟤는 아직 색깔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죠? 얘나 얘네들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손으로 흰색으로도 좀 칠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흰색, 노란색들도 존재를 하니까 하나하나 좀 봐야겠습니다. 여긴 또 흰색이네요.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메탈색. 메탈이라기보다 이게 이게 메탈인가요? 이 안쪽에? 이 메탈이면은 이 메탈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얘를 메탈에 있는 얘를 복사를 또 해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맨 위에다가 복사를 해서 잠깐만 이게 아니지. 뭘 복사해 온 거야? 어딨죠? 얘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써서 얘를 다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UV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UV로 들어갔습니다. UV로 하나씩 지정을 해서 또 다른 데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밑에 애들이 다
메탈인 것 같은데 얘도 메탈이죠? 아닌가요? 와, 얘도 메탈이죠? 아니죠. 메탈 아니죠. 진정해. 진정해. 하나하나 돌려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메탈이네요. 그죠? 이렇게. 얘가 메탈이고 이 안쪽은 괜찮고요. 하나하나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도 메탈이죠? 오케이. 그리고 얘도. 그리고 여기는 에미시브가 들어갈 거니까 들어가고요. 지금 이렇게 뭐 대충은 했으니까 지정을 했으니까 얘도 메탈이나요 혹시? 맞네요. 얘도 메탈이고 지금 보니까 얘도 메탈인 것 같은데 메탈로 넣어주고요. 뭐 여긴 잘 들어갔어요. 이거 뭔가 엇갈린 선택이 잘못된 애가 있다. 얘가 흰색으로 어씨 왜 안되죠? 요 UV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됐고 이제는 흰색하고 노란색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흰색하고 노란색은 여기서 따로 넣어줍시다. 그 브러쉬로요. 브러쉬 뭔가 노말이 잘못된 것 같지만 기분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여기에 노말이 하나 더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안쪽에도 선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눈치챘지만 원래라면은 노말로 그려줬을 텐데 여기가 어디죠? 여긴가 봐요? 잠깐만 여기 시메트리가 거기를 UV로 바꾸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서 넣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도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따가 넣어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색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은근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진짜 UV 아이디를 아이디 맵을 만들었었다면 금방 되겠지만 아이디 맵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서 어느 쪽을 하든 시간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넣어주고요. 그리고 앞면을 좀 봅시다. 앞면을 보시면 요 위쪽이 좀 흰색이네요. 그래서 얘를 전부 다 흰색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얘 핑크를 여기서 올려서 여기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있나요? 이게 어디죠? 이건가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려지고 있죠?
처음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참 저는 재밌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재밌을 수 있어요. 안 재밌을 수가 있어요. 지루하고 이미 다 아시는 스킬들이라서.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대충 스킵을 하셔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아이고. 이렇게 들어갔죠? 진짜 무리인지 없을 것 같아요. 스킵해도. 살짝 밝은 색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어허. 그리고 여기에도 그게 있죠? 이런 식으로 흰색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자, 여기도 놓겠습니다. 다시 칠해보자면 이게 굉장히 지금부터는 그냥 색을 넣는 거라서 제가 아이디 맵을 좀 준비를 해놨으면 좋겠네요. 좋았을 거 그랬네요. 그쵸? 이런데 시간 안 뺏겨도 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역 지정은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았을 걸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반에만 이렇게 하니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안쪽은 메탈이겠죠? 메탈은 다시 여기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멀 그 차이가 있어서 살짝 그게 있죠? 갭이 있죠? 지우고. 자. 아! 시메트리가 안 되는데. 혹시 미러 같은 거 써도 되나? 아이씨. 이거 저번에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미러 같은 거를 제가 한 번도 안 써봐서. 아이 귀찮다. 미러 써본 적도 없고 나중에 미러를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는 분은 리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 호라이즌 때도 똑같은 제가 보통은 이런 어셋들 만들 때 반반 복사해서 하는 게 워낙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깜빡하면은 작업량이 두 배예요. 그렇죠? 여기도 의미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없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 작업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상을 하고 있어야겠어요. 혼자서. 그래서 시간 낭비가 없게 됐죠? 어쨌든 좀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네요. 하나 둘. 여기도 흰색으로 라인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색칠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얘는 하나로 했어요. 이게 원래 제가 만든 방식인데 맞춰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잘 맞은 것 같고요. 여기 이 날개도
보니까 흰색이네요. 밑에도요? 얘도? 뭐 얼추 노바 아 노바래 디바 같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얘도 흰색이죠? 그리고 반대쪽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혹시 UV가 다를까 모르겠는데 UV가 똑같네요. 얘죠? 색을 칠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디테일하게 하네 또. 여태 안 하더니. 뭐야?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안 돌아가서 껐다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영어 일본어라서 그런가? 영어로 돼도 그러네. 아이 치. 껐다 켜겠습니다.